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7편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피곤에서 탈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그러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메시지로 받았는데 우리 그 광진구에 제가 병원과 교회가 있는데 그 내과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그렇게 정열적으로 일하시고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인기가 있으셨고 또 환자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서 엉엉 통곡하며 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러한 의사의 죽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또 수년 전에 참 또한 애석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인데 병원에 오셔서 이 검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뭐 약간 피곤한 거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는데 이미 그 수술할 수 없는 간의 이 문맥이라고 하는 그 부위인데 그 문맥의 부위가 침범하는 약 5cm 가까운 그러한 종양이 그렇게 꽉차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또이 결과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매우 고심하다가 그러나 얘기는 안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목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수술할 수 있는지 한번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간을 또 전문으로 한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도 하시고 했지만은 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은 참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얼마나 그 외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새벽 기도로 인도하고 그분이 사실 만성비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간이라는 것은 통증이 없어요. 아무리 그 간이 진전이 돼도, 암으로까지 진전이 돼도, 심지어는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암 표지 검사까지도 정상인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CT 검사를 해봤을 때, 이 초음파는 그래서 국가암검진에 간염 환자들이 1년에 두 번씩 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애석하게도 그분은 2개월 후에 참 어머니의 그 통곡 속에서, 성도들의 통곡 속에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삶 속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참 젊은 그 아주 40대 여성인데 갑자기 이 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고 참 기침도 약간 하는 것 같고 목도 부어오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독감이 아닌가 이렇게 와서 검진을 했는데 독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써도 잠깐 좋아진 것 같다가 다시 또 재발하고 아주 몸져 누울 정도로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피곤감에 사로잡힌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위 말하는 이러한 그 피곤감 이러한 것들이 약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만성피로증후군이다. 이런 진단명을 붙입니다.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목도 붓고 기침도 하고 몸살도 있고 약간 미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나고 아주 근육통이 심한데 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검사해 본 결과 많은 경우에 그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사실 없습니다. 면역 기능만 좋아지게 하면 그 병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만성피로증후군도 하나의 면역결핍증후군이다. 그래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그 근육통이라든지 또 두통이라든지 인후통이라든지 참 이러한 그 피곤케 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만성피로증후군 이러한 경우에 주로 전문 직종을 가지거나 고학력자 특히 여성에게 전문 직업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요사이 자주 피로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피로증후군이다. 이자 영어로 이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터넷 컴퓨터를 그 사용하는 것은 뭐 보통 한두 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저도 진료하면서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뭐 또 집에서 또 몇 시간 이렇게 한 10시간 12시간 이상씩 컴퓨터 앞에 자립니다. 마치 무슨 토스터를 굽는 기계처럼 그냥 딱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토스터가 생기지만 이러한 그 인터넷 작업이라는 것은 그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과 귀와 또한 뇌와 또 근육과 어깨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통합적으로 우리의 그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피로증후군에 그 사로잡힌 많은 젊은 청년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히 이 전자파가 계속 오게 되면은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그 피로증후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잘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일에 있어서 탁월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일에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어깨 근육과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나아가서는 그저 그냥 모든 일에 그냥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원들 각과를 돌아다녀 보지만은 잠깐 나는 것 같지만은 계속 그 피로증후군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약을 먹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그 원인 물론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어깨에 마사지를 하고 또 뜨거운 이러한 수건을 얹어놓고 찜질도 하고 또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 부위에 이러한 전자파를 받아서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뭐 반신욕을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책상 혈압을 약간 열어서 그 속에 아로마향 로즈마리라든지 또한 장미향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라벤더 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손수건이나 그 휴지에 묻혀서 뿌려놓고 약간씩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도 그러한 향기를 맡으면은 많은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 좀 멀리 바라보고 뭐 창을 이렇게 그 커튼을 열고 좀 멀리 바라보고 한 5분 정도는 쉼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쉼을 얻는 것도 잠깐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먹는 것, 이 먹는 것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달래고 정신적인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도 육식을 즐겨하는 짐승이 있고 또 채식을 주로 먹는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이 더 사납습니까? 육식을 주로 먹는 그 맹수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인합니까? 그들은 풀이나 뭐 이런 야채, 과일 이런 건 전혀 손도 안 대지요. 그러나 우리가 채식을 주로 하는 짐승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육식을 주로 하는 이 짐승들은 자기의 포만감을 즉시 채울 수가 있어요.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금방 나가 떨어져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잠자버려요. 이게 포만감만 채워지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아주 순한 동물이 돼요. 여러분 사자나 맹수들 배가 채워지면 만사가 귀찮아. 예? 그래서 그냥 뭐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푹 자는 뭐 퓨마도 보이고 사자들도 그냥 수풀 속에 그냥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이 야채나 과일 또 채소 풀을 먹는 동물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풀이나 야채 속에는 칼륨이 많아요. 칼륨. 여러분 오렌지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 칼륨이 많습니다. 이 칼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늘 근육과 심장과 신경이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왜 그들이 야채를 많이 먹냐, 풀을 많이 먹느냐 하면 주위의 맹수들로부터 널 깨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게. 그리고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오래 뛰어요. 이 사자들은 금방은 강하지만은 오래 뛰질 못해. 금방 지쳐버려요. 그게 육식동물의 약점이에요. 아주 사납긴 하죠. 그러나 초식동물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끝까지 갑니다. 한쪽이 그냥 나가 떨어져서 케어될 때까지 그만큼 지구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뭐 육식도 하고 또 야채와 과일도 골고루 먹도록 우리 초식동물처럼 초식만 하면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을 우리는 합성할 수가 없어요. 초식동물들은 몸에서 스스로 이렇게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뭐 앞니를 통해서 이렇게 사과를 베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송곳니도 주시고 또 곡식을 잘 빻을 수 있는 어금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사자나 이러한 맹수들은 어금니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골고루 또 편식하지 말고 잘 섭취해서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독일 격언에 보면은 토마토 한 개를 매일 먹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러한 격언이 있어요. 그만큼 이 녹황색 야채가 우리의 몸속에 그만큼 항산화 효소도 많고 그 토마토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일 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암을 또 예방하기도 하고 또 포도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블루베리, 포도, 이 보라색 과일에는 그 항산화 효소가 매우 강한 매실 또한 구연산이 좋지요. 구연산은 피로를 빨리 회복하게 하고 뇌의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 뭐
인터넷 쳐보면은 피로를 풀어주는 음식들, 바나나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 비타민 B6라든지 B1이라든지 이러한 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또 알칼리성 식품 이러한 그 체질을 갖다가 빨리 해결해서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 체질로 변화되도록 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러한 그 자세한 그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고기를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고기를 먹게 되면 트립토판 이라고 하는 그 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강화시키고 잘 만들어 생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오히려 우울증이 해소가 될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야채나 과일을 잘 먹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빨리 피로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로,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이 피로를 풀어주는 음료가 말해요, 작년 대비 25%나 그 매출이 상승했다고 해요. 엄청난 건 25%. 바카스, 비타 500, 뭐 비타민 음료들, 뭐 깨우는 무슨 뭐 그런 뭐 불순가 뭐 이런 것들, 그만큼 우리 아이들 또 젊은이들 또 여러 가지 직장인들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피곤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우리가 육신의 어떠한 그 음식도 중요하고, 물론 운동하는 것.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이 피로를 풀어주는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그 영국의 그 의학 논문지인가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논문지에 이 발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650명을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그들의 몸의 형편대로 운동하게 했을 때 그들의 그 몸이 얼마나 빨리 회복해서 피곤해서 회복이 됐느냐. 그래서 몸의 컨디션에 따른 적절한 운동이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고 몸의 컨디션을 상승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이 피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서나 또 운동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 왕들, 기름 부은 왕들도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지쳐서 차라리 내가 죽겠나이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고 할 때, 내가 저희들을 내가 낳나이까 말이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게 되면은 참 생각이 참 여러 가지 이 마귀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피곤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그 피곤한 환경을 조성한다. 불순종하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한다 이거예요. 이 피곤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푸그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푸그란 단어는 감각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감각해지는 것이. 예? 그리고 마비되고 거부하다, 해이해지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 이게 피곤이에요. 피곤은 단순하게 육신이 피곤하다 이것일 마냥. 여러분 마음이 피곤한 거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요, 둘째요, 셋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니느웨 성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 아니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 성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반항했다. 이게 반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토천에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사흘 밤낮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그냥 쉼을 얻기 위해서 그냥 태양이 작년하는 또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냥 뜨거운 속에서 박넝쿨 하나에 의지해서 머리에 쉼을 얻는데 그 박넝쿨을 그냥 벌레가 갈가먹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야,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냐? 내가 성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성 내는 거 내가 거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이 박넝쿨보다도 그 귀한 25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알지만 육신은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피곤해. 예? 주님의 제자들도 말이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고 있는 거죠. 어디서 그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세 번이나 깨웠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바짝 깨서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갔더니 또 자고 있어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하구나.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신 분. 자 이제 됐다. 아 이제 잘 사람은 더 자도 된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 중에 엘리야 같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를 능력을 가진 종이 어디 있어요. 그는 850대 1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의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대결을 했어요. 결과는 이 엘리야가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의 불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 그냥 또랑물까지 그냥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그들은 몸을 찢으면서 그들의 신에게 그냥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했지만 불이 안 내려와. 그 결과 골짜기에 다 850명을 끌고 가서 다 목을 쳐서 여러분 85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그 파워가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이세벨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너가 이제는 내일
이 선지자, 내 선지자들 생명과 같이 내 생명도 그렇게 되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팍 충격을 받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 아니야. 도망쳤어. 도망쳐가지고 말이야. 로뎀 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나가 자빠진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가 두 번이나 그를 먹였어. 그때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 그가 원기를 회복했다. 여러분, 원기가 회복되면은 용기 백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이곳에 올 수도 없잖아요. 구동기관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담고 있는 집과 같아요. 자동차와 같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하여 원기를 회복하고 40주야를 쉬지 않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다시 하산하여서 담대하게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 나서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이제 아합에게는 개가 너 몸을 핥고 내 피를 핥으리라. 이세벨에게는 뭐래요? 너는 개 먹이가 되리라.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피곤에 지쳐있고 우리는 육신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그러한 위기를 거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공급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경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피곤, 내가 피곤하고 육체적인 피곤이 있을 때, 과로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여러분 몸에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호르몬 불균형,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러면 몸이 빨리 근육이 아주 그냥 경직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냥 몸이 지쳐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몸과 마음이 지쳐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마음이 상하여서 마음이 불안하며 신음하나이다. 과로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과로로 인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런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끊겨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이 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의 권세,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스트레스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첫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매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마귀의 역사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후손들이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생로병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는 몹시 피곤했고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탄식하는 삶을 살았다.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였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서 정말 밤에는 눈물이 기속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의 죄가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범죄한다는 것은 육신의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뇌가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짓누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양심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양심과 내 의지가 엇박자를 놓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양심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있을 때 우리는 즉시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회개하면 된다.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여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쉬어. 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질 않아요. 병이 잘 낫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약을 먹어도 병이 제일 낫지 않아요? 그 원인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상처가 낫지를 않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생제를 쓰는데도 이게 잘 낫지를 않아요. 감기에 걸려서 그냥 그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고 하는데도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고 뭐 링겔을 맞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잘 낫지를 않아. 이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슬픔과 피부병에 시달리게 된다. 피부병. 여러분 욥이 말해요. 그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걸렸잖아요. 그건 지금도 그 피부과 의학 사전에 보면 욥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피부병이 있어요. 이것은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병균이 들어와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인펙션, 감염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그걸 피부에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도 대표적인 예죠. 이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내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해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통증이 있어. 또한 내 사례는 성한 것이요. 여기저기 아파요. 만성 섬유 근육통,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모든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만성 피로 증후군, 여러 가지 피부병,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두통과 편두통과 만성 질환들, 위장관 질환들,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을 때 주의 종을 찾아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혹시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병이 낫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것. 시편 6절, 6편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갑자기 눈이 침침한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심지어는 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귀가 갑자기 그안 들리는 경우에요. 돌발성 난청.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 이것은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피곤이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며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아브라함의 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수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려서 알았다는 그 말의 그 원뜻을 보면 헬라어 원전에 보게 되면 푸뉴마 아스테네니아. 이것은 영어 성경에 The Spirit of Infirmity. 피곤의 영이란 얘기. 약하게 만드는 영이란 얘기. The spirit of infirmity. 푸뉴마 아스테네이아. 이러한 그 피곤의 영, 여기서 귀신이라고 말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쳐주셨어. 회당장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날 이런 병 고쳤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안식일날 소나 양이나 나귀가,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회 동안이나 이 어둠의 영, 피곤의 영에 들려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자를 고쳐준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치료하셨어요.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또 때로는 진흙을 어겨서 침을 뱉어서 환을 붙여서
실로암 못에 씻혀서 치료함을 받으시고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에서 무슨 귀신이에요? 연약의 영이에요. 피곤케 하는 영이에요.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한 간호사가 예수 믿는 간호사예요. 그냥 피곤해. 뭐 조금 뭐 하다가 아이고 피곤해. 그냥 앉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점심쉬어 그냥 밥도 안 먹고 와서 누워있어. 자고 있어. 이래 피곤하고 저거 피곤하고 맨날 피곤하고 입에 그냥 달고 살아. 이게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피곤의 영 떠나라. 이렇게 그냥 내가 명령을 했다. 싹 그때부터 마치 말이 이 진공 소재기가 말이야 이렇게 샥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흡입하듯이 그 피곤의 영이 떠나니까 그런 말이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고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곤의 영에 의해서 이건 하나의 한 가지 예예요. 많은 자들이 질병의 영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또 살인의 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어요. 이번 경우에도 이 피곤의 영, 피곤을 일으키는 귀신의 영향으로 18년 동안을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정말 이 피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피곤의 문제가 정말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 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 사울이 막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분노하고 짜증 부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영에 꽉 차로잡혀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악신이 떠나고 시원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눌림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마귀의 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혹함을 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범죄케 해서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을 들어가게끔 조성한다. 이게 조성.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예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주님께 부르짖는 자. 바로 시편 107편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경한 지형에서 건져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이루신 모든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홍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같이 매겨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참으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죄악에 눌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피곤함, 대인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함에서 자유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인생의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과 그 기쁨,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골고다에 나오십시오. 그 골고다의 산상에서 이루어지신 모든 죄책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면서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의 방주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함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암 환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절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